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2022. The festival begins now.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어놓은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다시 시작해 나랑 연애합시다. 결혼을 전제로. 왜?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것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이 함께면 질릴 텐데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오늘 진행을 맡은 배우 주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은지입니다. 네, 전 세계 드라마인의 화합의 장이자 드라마 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시작된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어느덧 17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식 상식으로 개최되는데요. 각국을 대표하는 배우들과 제작진 그리고 드라마 팬들까지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배우로서 또 드라마의 팬으로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진행을 맡게 돼서 아주 뜻깊은데요. 은지 씨는 어떠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고 있거든요. 저 역시 국내 유일의 국제 드라마 시상식의 진행을 맡게 돼서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첫 시작은 K-OST를 주제로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 분들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네, 아카펠라 무대로 만나는 K-OST 음악들이 아주 새롭게 다가왔고요.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전 세계 드라마인들의 축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종현입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은 K-드라마부터 각기 다른 매력으로 드라마 팬들을 사로잡은 세계 각국의 명작들까지 글로벌 화제작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6년을 시작으로 올해 17회를 맞이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3년부터는 전 세계 130개국에 온라인 생중계되며 아시아 3대 국제 TV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비밀 하나만 말해도 돼요? 그게 뭔데요? 올해는 특히 전 세계 한류 팬들이 투표에 참여해 K컬처의 주역들을 직접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다 말입니까? 왜? 못하시겠습니까? 2022년 현재까지 82개국 총 3,298편의 작품이 출품된 건 물론 한국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대륙이 참여하는 세계 드라마인들의 축제 서울 드라마 어워즈. 올해는 총 39개국의 작품들 중 11개국 24개 작품 30명이 본심에 오른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할 작품과 주인공이 공개됩니다. 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 조직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라마의 제작 환경이 정말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명이라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촬영이 중단되고 또 딜레이되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도 올해 총 39개국에 225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심에 오른 11개국 24편의 작품과 개인상 후보 중에서 수상의 영광을 가져갈 주인공은 누구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상 시작해볼까요? 예, 가장 먼저 시상을 뽑는 국제 경쟁 부문 작품상 단편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2PM의 만능 재주꾼 장우영 씨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신스틸러로 주목받은 분이죠. 김리현 씨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팸의 우영입니다. 예원 씨.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봐요, 그죠? 맞아요. 저희가 10년 전에 KBS 청춘불패라는 예능에서 봤었고, 그리고 진짜 1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더 멋있어지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 수리남에서 네. 엄청난 인상적인 연기로 또 활약하고 계신데 네. 그때
거의 500대 1을 넘는 그런 경쟁률을 뚫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더 치열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실제로 더 높았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가 잘 생각은 나지는 않지만 그 연기에 대한 간절함 하나는 그냥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 많이 부담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네. 그러한 부담감은 어떻게 좀 이겨내셨어요? 일단 그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감독님들의 이제 옆에 좋은 환경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또 앞으로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상할 부문은 단편 부문입니다. 네,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 단편 작품들 중에 우수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후보작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France. My daughter, Hisu, Korea. The world stands still. Germany. Ich gehe, weil ich mehr Zeit mit der Familie brauche und nicht weniger. Emma Bovary, France. Mais d'une œuvre. Mais si, maître, c'est Emma Bovary qu'on juge. Ausgezeichnet für den Cube. The Winemaker, Germany. Ich muss dir nicht sagen, was passiert, wenn du mich bescheißt. Du musst mit. Help. UK. Where are we going? Wie gesagt, es ist im Take Fall Ihrer Mutter viel zu früh, eine Prognose über den weiteren Verlauf abzugeben. Aber ich kann Ihnen versichern, wir tun hier auf dieser Station alles, was in unserer Macht steht, dass Sie durchkommen. 네, 봉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국제 경쟁 부문 작품상 단편 부문. 공동수상입니다. 독일의 Take Me Home, 프랑스의 Nobody's Child.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TV Movie goes to Take Me Home from Germany and Nobody's Child from France. 독일의 Take Me Home은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연명 치료를 둘러싼 자매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이야기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Nobody's Child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양부모와 친어머니 사이에 떠돌게 된 아이, 레스의 이야기를 통해 프랑스 사회의 민낯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떨리는 순간입니다. Yeah, I have this. Just one second. 잠시만요. Was so honored and 정말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독일을 포함하여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첨단 의료기술 덕분에 죽음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우리의 선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죽는다라는 것이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은사라 생전에 해두면 나중에 남겨진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It means the world to me. It means the world to me that here in Korea, the country
That has been synonymous with excellent and intense dramas for years. 수년간 명성을 등겨왔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단편 부문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정말 의미 있고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큰 영예를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I'd like to additionally thank 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카렌 트웨니슨과 카리나 올리쉬에게 각본을 끼워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GDF의 프랭크 트웨르보스와 군터반 엔데르테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린라이트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훌륭한 감독님, 그리고 촬영 감독님, 별자 작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 분의 배우님들, 실케 보덴벤터, 아내게 김 사르사우, 헤디 크레고스께 뛰어난 연기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쇠. 하셔야죠. 먼 길 오셨는데. Hello. 안녕하십니까? I am Hakim Iskar, Nobody's Child directo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Nobody's Child 감독입니다. I will read you my producer speech. Dear all, first 네, of 여러분, all, 안녕하십니까? I would like to apologize for not being able to be present in this ceremony. 먼저 시상식에 함께 자리하여 이 영예로상을 직접 받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짓는 이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은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카파 드라마 팀의 매우 특별한 작품입니다. Because of its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생각했을 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작품입니다. 도움을 주신 작가님들, 도미니크 가르게의 조에 가렐리님, 그리고 또 아킴 이스터 감독님, 그리고 실제 주인공인 레스 루포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운 연기를 선보이신 이자벨 가레, 안데르 아베스콘드, 나월 마다니, Our three young and brilliant talents, Yasin Chopra, 어린 나이에도 훌륭하게 각자의 역할을 해내주신 야신 초프로파, 아델 아부델마이드, 구어린, 롱셰프, 파르파르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모험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프랑스 텔레비전의 신념과 끝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 홈스, 이루아 힘즈, 바셀로, 소피 슈발리에님 이 작품의 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편의 수상작 모두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 문제들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런 게 바로 드라마가 가진 힘이겠죠. 예. 전 세계 사람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만드는 힘. 드라마가 가진 슈퍼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시상할 부문이 바로 드라마를 만드는 분들 중 가장 막강한 슈퍼파워를 지닌 분들에게 드리는 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제 경쟁 부문 개인상 연출 작가 부문입니다. 예, 시상에는 최근 배우로 활동 중인 프랑스 출신 방송인 로빈 데이아나 씨와 매 작품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손나은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Robin Diana and Son Naeun will be present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Director and Best Screenwriter categories. 네, 안녕하세요. 로빈 데이아나라고 합니다. Bonjour à tous. Je m'appelle Robin Diana et après 10 ans de vie en Corée, c'est un honneur pour moi d'être ici aujourd'hui. 안녕하세요. 손나은입니다. Hi everyone, I'm truly honored to be here today to present the Seoul Drama Awards. And I wonder who will take the honorable trophy home. 네, 나은 씨가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영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3개국어로 인사를 나누니까 Seoul Drama Awards가 글로벌 시상식이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네, 국내외 드라마 관계자분들과 드라마 팬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빈 씨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K-컬처에 대한 프랑스 친구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친구들까지 이제는 K-드라마에 열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나은 씨가 출연한 작품들도 친구 사이에 아주 인기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바랄게요. 네, 저도 K-드라마를 이끄는 한 명의 배우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상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발표할 부문은 연출상과 작가상이죠. 네, 먼저 연출상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국제 경쟁 부문 개인상 연출 부문 프랑스 노바디스 차일드의 아킴 이스커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Director goes to Akim Isker of Nobody's Child from France. 아킴 이스커 씨는 노바디스 차일드에서 입양아로 자라서 청년이 된 문제아 레스의 이야기를 노련하고 파격적인 시선으로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헬로 어겐. 아임 박. 제가 무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메르시 로맨. 메르시 보쿠.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all of you. Thank you so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thank the jury of course and 먼저 심사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d the voices of 이 작품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rich out to you here 이렇게 먼 서울까지 닿았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의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겁니다. 저희 멋진 팀, 출연진,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고 또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Our borders. 이번 수상 덕분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프랑스 넘어서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I'm very grateful 감사합니다. To be recognized here in Korea 이렇게 한국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팀워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놀드 피가레 및 제작팀께 감사해야 드립니다. 에혼스님께서는 용감하게 이 작품을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방영하신 결단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제 친구 아벡 달라누아님께 감사드리고 도미닉 갈미에 그리고 작가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틸드 말레 의상 디자이너님 그리고 제 아내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소리를 빌려준 출연진과 아이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and to my friend Lies Lufo 젠과 제 친구 리에스 루포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작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국제경제 부문 개인상 연출 부문 잘못 받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 다시 오케이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국제 경쟁 부문 개인상 작가 부문 한국 연모 한희정 씨 축하드립니다.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Screenwriter goes to Han Ji-jung of The King's Affection from South Korea. 연모의 작가 한희정 씨는 남장 여자 왕이라는 기발한 상상력을 탄탄한 서사로 풀어내며 궁중 로맨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연모의 윤재혁 CP가 대리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모에서 책임 프로듀서를 맡았던 KBS 드라마 센터의 윤재혁 CP입니다.
한희정 작가께서 직접 나오셔서 수상을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좀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리 수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박은빈, 로운 배우를 비롯한 배우분들, 송현욱, 이현석 감독, 그리고 넷플릭스 양우현 팀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의 기획부터 방송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KBS 이건준 드라마 센터장님, 제작사 안창현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에 이렇게 받게 해준 한희정 작가께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아시아 스타상 시상인데요. 아시아 전역에서 맹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은 배우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예, 아시아 6개국 지역별로 뽑는 아시아 스타상은 글로벌 드라마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투표로 100% 정해지는 만큼 더욱 뜻깊은 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 초청 부문 아시아 스타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국제 초청 부문 아시아 스타상. 한국의 강다니엘, 일본의 야기 유세이, 필리핀의 벨 마리아노, 중국의 종한량, 태국의 끄릿 암누아이 대차콘, 대만 가가연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winner of the Asian Star Prize goes to 강다니엘, 유세이, 야기, 벨 마리아노, 월리스 청, 끄릿 암누아이 대차콘, and Alice Koh. 한국의 강다니엘 씨는 가수, 배우, MC 등 다방면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입니다. 일본의 야기 유세이 씨는 보이그룹 출신으로 첫 주연을 맡은 드라마 My Beautiful Man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의 인기 스타 벨 마리아노 씨는 배우이자 가수, 모델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강다니엘 씨 먼저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다니엘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 초청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영광인데 또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시게 돼서 너무 정말 감회가 새롭고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제가 하는 음악과 그리고 이제 영화, 드라마, 모든 문화 컨텐츠들이 정말 긴 시간 속에서 모든 스태프분들과 모든 출연자분들, 출연진분들, 제작사분들 또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서 기나긴 시간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너 하나의 경찰서 끝까지 정말 공들여서 만들어주신 우리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스태프분들 정말 지휘 열심히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작은 소리만 냈었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도 도전을 계속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배우라는 뜻으로 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팬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고 또 제가 곁에서 이해를 잘 하고 부둥부둥 잘해주는 그런 아티스트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이팅! 서울드라마 어워즈 진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일본 야기 유세이 씨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기 유세이입니다. 만나서 기쁨입니다. 이번에 정말 명예로운 상을 아름다운 그 My Beautiful Man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말 큰 무대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작자인 나기라 유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그 스텝 여러분들 그리고 출연하신 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함께 주연을 맡았었던 하게와라 리쿠 씨가 곁에 있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그라는 작품을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제 배우로서의 커리어는 짧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한 발 한 발 더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응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극장판 촬영이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필리핀의 벨 마리아노 씨의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입니다. Good evening, everyone. I am Belle Mariano, and I am a proud Filipin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for this Mariano입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서서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를 초대해 주신 서울 드라마 어워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ur writers Vanessa Valdez and her team. 저희 작가님 그리고 또 각본팀 그리고 또 맥신 지지 작가님 이 작품 바탕이 되었던 책을 써주신 맥신 지지 작가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배우진과 제작진 그리고 스태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f course, to my partner Donnie Pangilinan. 그리고 또 제 파트너 도니 팡길리나 정말 멋진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예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 서포터즈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d lastly, to the woman who molded me to the woman I am today, my mother.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시상식에 직접 오지 못한 분들은 특별히 영상으로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종한량. 非常开心, 동시에非常的感谢大家. 和相同的创作团队再次合作, 第二次的在这里接受到这份意义重大的荣誉. 我相信每一位台前幕后的工作人员都会非常兴奋, 因为有你们，我们会更努力。 继续和大家创作更多有意义、更让人感动的影视作品。再次谢谢你们， 谢谢SDA首尔电视节。 สวัสดีครับพี่พีนะครับผมก่อนอื่นเลยขอขอบคุณนะครับ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 นะครับผมที่ให้พีได้รับรางวัลนะครับ Outstanding Asian Star Prize นะครับผมรู้สึกเป็นเกียรติแล้วก็รู้สึกดีใจมากๆนะครับผมแล้วก็ที่สำคัญนะครับอยากขอบคุณแฟนๆทุกคนนะครับผมที่ร่วมกันโหวตให้พีได้รับรางวัลนี้นะครับรู้สึกดีใจมากๆที่ทุกคนให้การซัพพอร์ตดีมากขนาดนี้นะครับผมแล้วก็สุดท้ายนะครับขอขอบคุณนาดาวังกอกนะครับผมขอบคุณแปรรักฉันในใจเธอด้วยครับ I promise you the moon นะครับผมที่ทำให้พีได้รับรางวัลนี้นะครับผมขอบคุณอีกครั้งครับ 안녕하세요. 배우 가가요입니다. 谢谢首尔国际电视节颁发这个奖给我，可以得到这个奖，我觉得很意外，也很开心。然后我想要谢谢所有投票给我的粉丝朋友们，谢谢你们的喜爱还有支持。这次很可惜没有办法到现场跟大家见面，希望很快有机会可以见到大家。巴黎马拉 싶어요. 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 드라마 어워즈를 함께하다 보니 아, 정말 제가 출연한 드라마 술꾼도시 여자들이나 블라인드가 출품돼서 또 이렇게 드라마 어워즈에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선배님은 앞으로 정말 수많은 역할을 해보셨지만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가슴 따뜻한 휴먼 드라마 그런 장르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은지 씨는 또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나요?
아니 정말 이런 질문만 받으면 정말 누가 시켜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가족, 조금 전에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휴먼 드라마도 정말 해보고 싶고요. 일단 저에게 주어지는 많은 작품들을 성실히 해내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네, 많이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좋습니다. 저희 은지 씨 좀 많이 예, 써주십시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상할 부분은요, 바로 사실 은지 씨하고 제가 꼭 노미네이트가 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죠. 예, 국제 경쟁 부분 개인상 남자 여자 연기자상입니다. 네, 이 시상에는 전년도 수상자 박혁건 씨와 올해 여자 연기자상 후보이신 전소민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Park Hyuk-won and Jeon So-min will be present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Actor and Best Actress categories. Oh, 안녕하세요. 박혁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소민입니다. 선배님. 지난해 이 자리에서 선배님께서 남자 연기자상을 수상하시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네,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냥 뭐 촬영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네,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아, 소민 씨, 올해 여자 연기자상 후보에 오르셨죠? 아, 예. 제가 좋은 분들이랑 촬영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국제 드라마 시상식에 배우 후보로 오른 것만으로도 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느 분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지 먼저 남자 부분 연기자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etze ich mich mit aller Kraft und ganzem Herzen ein. Through the darkness,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김남길. 저놈이 진범이에요. 반드시 잡을 겁니다, 그놈. The last goodbye to Mama, 두 마마, 팽인. 신지서를 강후. 중원을 양육면 던다유해면. 주익 마티 비트렐림, 바로라를 가부시키되죠. 무랏 옐드림. 아, 총 6분의 배우가 후보에 올랐는데요. 수상자는 어떤 분일지 전소민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그럼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국제 경쟁 부문 개인상 남자 연기자 헬프의 스티븐 그레이엄 씨 축하드립니다.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Actor goes to Stephen Graham from the UK. 네. 수상 소감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Hello. I'd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the honor, the huge honor of presenting me with the award for Best Actor at the Seoul Drama Awards. It really does mean a lot. It was an honor and a pleasure to do this piece. Help, it really was, it meant the world to me. And to work with the wonderful Jodie Comer was amazing, written by Jack Thorne and our wonderful director. So I'd just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It's a huge honor and it means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다음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자 연기자상 시상입니다. 화면으로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죽인 놈은 산소줄까지 달고 살아보겠다고 저지하는데 저렇게 살아있는데 희수 전소민 어딨어? 희수야! 헬프 조디 코머 When did all lives stop being weird the same, eh? 에?
¿Y ahora qué hago? Eso. Solo toca esperar. Ana Ruas. Esperando básicamente entrar en la cárcel. Me dedico a estar borracha la mayor parte del tiempo posible. Aquí nadie está de bajón. ¿Tú estás de bajón? The Last Summers of the Raspberries. Sandrine Besson. Je jure, ça va aller bien. Hasta maintenant. Destan. Ebru Shaheen. Ben Dağ'ın kızı. Ak kız. Ben böyle iyiyim. Benim kendi tercihim böyle yaşamak. Chrysalis Season 2. Bruju Brigi. Keşke seni hiç tanımamış olsaydım. Burada da bu yaşlarının arma. The Last Goodbye to Mama. Dung Jae. (웃음) 자,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국제 경쟁 부문 개인상 여자 연기자상 영국의 조디 코머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actress goes to Jodie Comer from the UK. 배우 조디 코머 씨는 헬프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의료 종사자가 처한 현실을 통해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헬프 프로듀서인 알렉산드로 카자미아 씨가 대리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i there. Sorry for being so disappointingly not Jodie Comer. Jodie Comer가 아니라서 실망하셨죠? 죄송합니다. She has a message. 네,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eoul Drama Awards for this award. 먼저 이 상을 주신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 감사드립니다. So far away from home. 이렇게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지를 받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헬프의 일원으로 함께 연기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분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경쟁 부문 개인상 남자 여자 연기자상은 모두 영국의 헬프 팀에서 수상을 하셨네요. 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활짝 피어나는 도파민 온통 더 crazy. Are you ready for the drop, drop, drop? 자는 듯한 기분 thirsty, thirsty. 술만 차가처럼 tasty, tasty. 이제 영원히 한에서 몰래 퍼올리는 퍼스 What's the reality? What can I do? 멀리 시작만 뿌듯하면 달빛 속에 넌 in the water. 위험한 감정에 쏙 다져 내린 tonight. 혼란을 감추고 감기 안 보는 그 사이 깨어나지 마면 어쩔 테니 whisper, whisper, whisper. I'm a big problem. 저 속삭여줘 whi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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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sper. 끝내 입을 끼는 널 위해. Stay, stay, 손잡이.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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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You got it. 내 꿈속에 밤새 널 whisper. 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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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y. I get goosebumps 조금 더 불안해. 건드려줘 참지 못할 만큼 Don't wanna stop No 감당 못할 만큼 망가질 버버버버린대도 Yes more 말중건 뜨겁던 강한 serious 부치기도 도발하는 barriers It's my first day 내 사랑은 창조해 날 구원해 Ice ice 너는 nice nice You and Tice Tice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아 나쁠수록 더 달디다라 위험한 감정에 더 미쳐가 You and I 속에 비가 춥던 분명히 날 덮치살 멈추자신 너란 세상을 해 Girl if I didn't let's go I gotta handle me Oh tell it tell it Boom, boom, boom.
예.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각국의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이 본심과 예심을 거쳐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쟁쟁한 작품들 사이에서도 심사위원들의 기억에 남는 작품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올해는 어떤 작품이 심사위원들의 지지를 받았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 시상은 바로 국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의 고성만 심사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Chairman of the SDA jury, Ko Song-man will be present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Special Prize. Hello, 고 성만입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고 성만입니다. 에... SDA는 드라마로 시대를 기록해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울 드라마 어워즈의 심사위원을 맡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퀄리티가 높은 전 세계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예심 그리고 본심 심사위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위원들이 뽑은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은 독일의 The Words Standes Still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Special Prize goes to The World Stands Still from Germany. Aber anders als in China können wir uns vorbereiten. 독일의 더 월드 스탠스틸은 코로나19로 사망하게 된 의료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의성 있는 소재와 주제를 다룬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헬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s a pleasure and an honor 이렇게 to receive 저희 this award on behalf 팀을 대표로 시상하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 기쁩니다. 아노 자울 감독님, 그리고 나탈리아 버너 배우님, 그리고 또 저희 방송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분이 How the start of the pandemic felt in 독일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한 직후 어땠는지 공감해 주셔서 감격스럽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와 그리고 또 개인 모두가 고립이 되고 분열도 발생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단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When we started working In March 22 on the film, 2020년 3월에 2020년 3월에 촬영을 시작했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 사망자가 650만 명이 발생했고 이 중에 보건 의료인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Like our protagonist, The World Stands Still 주인공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이런 보건 의료인들에게 오늘 수상의 영예를 바칩니다. 네,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많이 변했는데요. 예. 저희가 이렇게 점차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전 세계 의료진분들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전 수상하신 분이 바로 이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님이신데요. 지금도 현장에 계실 많은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이 드라마가 큰 감동과 울림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상 부문은 비경쟁 부문 특별상인데요. 서울 산업
문화산업진흥원상입니다. 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직접 선정하는 특별한 상입니다. 시상에는 서울산업진흥원의 한동열 이사장님과 개성 넘치는 배우 김슬기님이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Seoul Business Agency Director Han Dong-yeol and actress Kim Seul-gi will be presenting the Seoul Business Agency Prize. Hello, I'm Seoul Business Agency Director Han Dong-yeol. Hello, I'm actor Kim Seul-gi. 슬기 씨는 최근에 결혼 소식이 들리던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KBS 미니 시리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한세연 역할로 오동민 배우님과 같이 부부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시청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많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도 꼭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슬기 씨는 최근 드라마도 찍고 계시고 일선에서 직접 연기를 하시니까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의 힘에 K-드라마가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저도 그에 걸맞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슬기 씨 같은 배우들하고 감독, 작가분들이 계셔서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산업진흥원도 서울의 문화 컨텐츠를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상하게 될 작품이 바로 그런 노고를 인정받는 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상은 서울산업진흥원상 수상작은 그해 우리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Seoul Business Agency Prize goes to our beloved Summer from South Korea. 그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청춘들의 이야기로 그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한국 고유의 감성과 스토리, 빼어난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그해 우리는 가장 뜨거웠던 날부터 가장 추웠던 날까지 밤낮 없이 저희 곁에서 함께 달려줬던 투썸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최웅과 구견수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의 유일한 존재가 되어주었던 최우식, 김다은 배우, 그리고 다른 모든 함께해 준 배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보편적인 순간과 가장 찬란한 계절을 써주셨던 이나은 작가님과 한혜원 프로듀서, 그리고 이 작품을 끝까지 지켜준 제작사 스튜디오엔과 슈퍼문에게 이 작품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을 대리하여 이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상은 국제 경쟁 부문, 작품상 미니 시리즈 부문인데요. 올해는 특히 뛰어난 작품성과 연출력을 지닌 작품들로 경합이 더욱 치열했다고 합니다. 발표와 시상에는 드라마는 물론 예능에서도 맹활약 중인 배우 나인우 씨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 김소은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Na Inu and Kim Soo-eun will be present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Miniseries category. 네, 안녕하십니까? 나인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소은입니다. 네, 소은 씨는 정말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뵙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요즘에 KBS 새 주말 드라마 3남매가 용감하기를 열심히 촬영 중인데요. 저희 9월 24일 저녁 8시에 첫 방송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인우 씨가 그 태국에서 생애 첫 팬미팅을 연다고 하시던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 태국 팬미팅에 앞서서 태국말로 먼저 한번 태국 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막상 하려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쯔깐티 드라테타이 나캅 키침 나캅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네. 아, 인우 씨만큼이나 글로벌한 배우들을 바로 이번에 시상할 작품 속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 시상할 부문은 미니 시리즈 부문입니다. 후보작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The Last Summers of the Raspberries,' Canada. Set the place on fire. My boy died in a game of football. And Hong Kong. In an accident. They were unlawfully killed. Es ist dir egal, was du es mir wirst. Breaking Point. Soeben erreicht uns eine erschreckende Nachricht. Im Einkaufszentrum Sunshine City sind Schüsse gefallen. Ein Mensch. CC Germany. Ich brauche Sissy an meiner Seite. Du denkst, ich werde meiner Rolle als Kaiserin nicht gerecht? To the Hotel Portofino. Hotel Portofino, UK. Jiran, Iran. Station 11, USA. We have to abandon the future. Spain. Me dedico a estar borracha la mayor parte del tiempo posible. Máquina está de bajón, tú estás de bajón. 네, 와, 이렇게 짧게 봤는데도 굉장히 몰입하게 되네요. 네. 네, 국제 경쟁 부문 작품상 미니 시리즈 부문 소은 씨가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수상작은요. 캐나다의 The Last Summers of the Raspberry, 홍콩의 N입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Miniseries category goes to The Last Summers of the Raspberries from Canada and Anne from Hong Kong. 캐나다의 The Last Summers of the Raspberry는 비극과 희극을 넘나드는 독특한 연출 기법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홍콩의 Anne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그 작품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The Last Summers of the Raspberry는 작가님과 프로듀서분이 함께 자리를 하셨네요. 먼저 작가 플로렌스 롱프레입니다. This moment seems so surreal. 네, 아직 세상이 낮진 않습니다. 저희가 아주 멀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부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오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먼저 저희 팀 훌륭한 배우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드린 비송, 에디슨 루즈 배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필리페 팔라도 감독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공정한 작품을 만들어주셨고요. 또한 저와 함께 같이 작업한 출시 보호차로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PD님을 빼놓을 수 없겠죠. 줄리아 랭글로스 프로듀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Thank you. Wow. 네, 감사합니다. Florence is the writer. 플로렌스님께서 각본을 쓰셨는데요. 저희가 아주 먼 길을 와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저희도 굉장히 애정하고요. 여러분의 재능을 한국에서 이렇게 세계에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동 프로듀서를 맡아주신 애니 카를로스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작품에 함께해 주신 클럽 일리코를 포함
포함한 모든 파트너사들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시리즈가 4개의 언어로 제작되었는데 이 시리즈가 전 세계 많은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긍지를 느낍니다. 농업이라는 주제를 시리즈를 통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미래 세대가 보다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드라마 N 작가 케빈 샘슨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Hello from Liverpool. My sincere thanks for voting Anne as Best Miniseries in the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Everyone at Well Productions and ITV Studios is thrilled to receive this accolade. And so on behalf of all the cast and crew, and of course on behalf of the inspirational Anne Williams, I am delighted to accept. Thank you very much.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줄거리만으로도 시청자를 압도하는 두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은지 씨도 미니 시리즈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응답하라 1997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세계의 작품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나 열정적인 은지 씨 계속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도 은지 씨가 애정하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후배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제가 사랑하는 K-POP 후배 걸그룹 스테이시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시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진짜 바로 옆에서 이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열정적인 스테이시의 무대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팬분들의 열정도 느껴지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성학 씨도 K-POP 혹시 자주 들으시나요? 예, 그럼요. 자주 듣죠. 예. 그래요? 혹시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정은지 씨 하늘바라기 좋아합니다. 예. 네. 네, 혹시나 지금 저희가 왜 웃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배우를 하고 있지만 또 가수라는 직업도 함께하고 있어서 저의 노래를 또 이제 한참 지난 저의 데뷔 초 노래를 또 좋아한다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게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다음 시상으로. 네. 다음 시상 순서는 국제 경쟁 부분 작품상 장편 부분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선배님께서도 태종 이방원으로 최근 장편 드라마를 끝내셨잖아요. 장편 드라마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배우들도 그 호흡을 가지고 긴 시간을 집중해서 끌고 나간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작진들이 더욱더 많이 고생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과 배우가 함께 만드는 장편 드라마는요,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상이 그동안의 고생에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발표와 시상에는 최근 에미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을 비롯해서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의 신스틸러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 씨와 K-POP 아이돌 시크릿에서 배우로 거듭난 전효성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Anupam Tripathi and Chun Hyo-sung will be present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Serial Drama category.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배우 전효성입니다. 저는 K-POP 아티스트 가수들 정말 존경합니다. 시크릿 때부터 선배님 알고 있었지만 네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네. 천 to the, 헤어 to the, 성 선배님. 아 to the, 노 to the, 팜 후배님 와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징어 게임을 너무 재밌게 봐서 이렇게 아누팜 씨랑 같이 시상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인데요. 아누팜 씨가 최근에 축하할 일이 있으시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정말 너무 재밌게 봤던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에미상 6관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고 하루하루 기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 세계 드라마인들이 함께하는 축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 그럼 시상식에 앞서 후보에 오른 작품들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루오야, China. 都我说了我可以破解 东南角，殉国。妈妈，身体早日康复。 The last goodbye to Mama, China. 妈。你爸。Be reborn, China. 不代表你就是什么样的人。让你失望。如果你想参加的出卖。The ideal city, China. 一直努力，直到命运握在我自己的手里。 Left, right, China. 我也不懂这个世界，跟我也不知道为什么。Destan, Turkey. Destanımı dağ göğe yazmaya geldim. Aziz, Turkey. Bu şehirde hür olduğumuz tek yer. Hidden Truth, Türkiye. Ali bulmak, kızım hayatta. Fırat Bulut. Wow.
So who's gonna be the winner? Let's see.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장편 보문 시상 국제 경쟁 보문 작품상 장편 보문 수상자는 선배님. 어, 네. 튀르키예의 히든 트루스 그리고 데스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Serial Drama goes to Hidden Truth and Destan from Turkey. 튀르키예의 히든 트루스는 한국 드라마 피고인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멀불 가리지 않는 검사와 사이코패스 재벌 2세의 대결을 흥미롭게 풀어낸 정교한 각본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튀르키예의 데스탄은 중앙아시아 지방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고대의 권력 투쟁에 대한 대서사시를 시각화한 뛰어난 연출력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국 아름다운 한국의 초청을 받아 수상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든 트루스는 피고인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튀르키예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제 회사 MF 야핌을 대신해서 이 상을 수상하는 만큼 이번 제작에 물심 몇 지원해 주신 출연자들과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르프 바이한과 파티 악소이 그리고 저희 채널을 매니저 아세나 부르룰루와 튀르키예 폭스 TV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0년 전에 창립된 이래 MF 야핌은 다양한 한국 드라마 포맷을 성공적으로 리메이크하여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서울 드라마 어워즈 조직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많은 긍지를 느낍니다. 먼 미래까지 지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한국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을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ATV를 대신해서 그리고 또 저희 제작팀을 대신해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 작품이 이렇게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See that Destan has achieved international recognition.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여러분한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다시 한번 서울 드라마 어워즈 조직위원회와 그리고 튀르키예 드라마를 사랑해주신 전 세계 관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했던 국제 경쟁 부문 시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은지 씨, 앞으로 어떤 시상이 남아있죠? 바로 한류 드라마 부문 작품상입니다. 한류 드라마 부문 작품상은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가장 큰 작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 세계에서 K컬처에 주목한 한 해인 만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떤 한류 작품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번 발표와 시상에는 요즘 활발하게 활동 중인 두 분이시죠. 배우 최진혁 씨와 김규리 씨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최진혁 and 김규리 will be presenting the Korean Hallyu Drama Outstanding Korean Drama Category. 네, 안녕하세요. 최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규리입니다. 네, 규리 씨, 요즘에 편스토랑에 출연하셔서 그 남다른 요리 실력을 뽐내고 계신데 최근에 한국 그 요리에 푹 빠지셨다고. 네, 한국 요리에도 우리 한식 네, 너무 한식. 매력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 뭐 한국화를 좀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받게 됐고 네. 요리도 음식도 그 중에 하나라서 좀 푹 빠져 있습니다. 혹시 한식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라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비빔밥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비빔밥 하면 네. 이렇게 음식 뭐 그림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우리 비빔밥처럼 한 곳에 뭉쳐 있는 게 바로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죠. 네. 드라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렇게 시상자로 왔지만 다음번에 수상자로 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네, 나중에 선배님이랑 같이 네, 같이 네, 좋은 작품을 한번 뵀으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품 어떤 작품이 있는지 수상작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궁에 사는 700의 궁녀들은 모두 왕의 여인이었다. 그 징표로 물들인 옷소매 끝동은 몹시도 새침한 붉은색이었다. 잡아, 잡아! 한지야, 한지야! 준비. 네, 2022 한류 드라마 부문 작품상 시상. 한류 드라마 부문 작품상은 총 두 편인데요. 옷소매 붉은 끝동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Korean Hallyu Drama Outstanding Korean Drama goes to The Red Sleeve and All of Us Are Dead. 옷소매 붉은 끝동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실존 인물인 임금 이산과 궁녀 덕임의 로맨스를 신선하고 섬세하게 그려내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K-좀비물로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한국 시리즈물에 대한 글로벌한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옷소매 붉은 끝동 연출을 맡은 정지인입니다. 사실 예, 이렇게 살면서 계속 상을 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정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말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그리고 정혜리 작가님과 다른 모든 배우들을 비롯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다모의 이재규 감독님이랑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사실 작년에 참 사극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또 큰 상을 받게 돼서 앞으로 그 사극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라마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해외에 나갈 드라마들을 만들게 점점 될 텐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연출하는 이재규라고 합니다. 역시 가슴이 뛰네요. 어른이 되면서 가슴 뛰고 설레는 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위안을 하기도 하지만 옛 시간들도 참 그립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린 아이들이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한 순간에 대처하려고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가는 과정을 같이 하면서 저도 잊었던 설렘들, 가슴 뛰는 순간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좀비물이라는 작품 특성상 정말 힘든 촬영 환경이 많았습니다. 네,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우리 스태프 배우분들, 또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주동근 원작자님, 또 작품의 시작과 끝이었던 우리 천성일 작가님, 또 오징어게임 에미상 타시고 와 계신 우리 넷플릭스 관계자분들, 정다혜님을 위시한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작품에 대한 애정이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 더 좋은 작품 만들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만나볼 시상은요, 한류 드라마 부문 개이상, 개인상, OST와 남녀 연기자 부문인데요. 올해는 특히 전 세계 한류 팬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직접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발표 시상에는 배우 이태성 씨와 이유진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태성 and 이유진 will be presenting the Korean Hallyu Drama Outstanding Korean OST, Korean Actor and Korean Actress Awards.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유진입니다. 네, 저희가 곧 특별한 브로맨스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잖아요. 네, 바로 이번 주 주말 첫 방송이죠. KBS 주말 드라마 3남매가 용감하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자 이제 시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OST부터 시상하겠습니다.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추울 텐데 사랑은 늘 도망가 부른 임영웅 씨 축하드립니다. The Korean Hallyu Drama Outstanding Korean OST goes to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로 첫 OST에 도전한 임영웅 씨는 이번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세 가수임을 입증했습니다. 물고기 뮤직에서 대리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임영웅입니다. 정말 멋진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를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제작진 여러분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좋은 목소리로 멋진 음악,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행! 네, 임영웅씨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상은 한류 드라마 부문 개인상 남자 부문입니다. 선배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갯마을 차차차의 김선호 씨 축하드립니다. The Korean Hallyu Drama Outstanding Korean Actor Award goes to 김선호. 갯마을 차차차를 통해 로맨스 연기를 펼친 김선호 씨는 국내는 넘어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며 K-드라마 위상을 널리 알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솔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대리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선호입니다. 예정된 스케줄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를 애정해주시는 모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드라마를 위해 애써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진들 또 감독님 작가님들 물론이고요. 다 같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사랑해주시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고 저라는 배우가 있고 저희 드라마가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상은 한류 드라마 부문 개인상 여자 부문인데요. 발표해 주시죠. 네, 한류 드라마 개인상 여자 부문 수상자는 설광화의 지수 씨 축하드립니다. The Korean Hallyu Drama Outstanding Korean Actress Award goes to Jisoo. 배우 지수는 극중 밝은 에너지를 가진 캐릭터 은영로의 역할을 소화해내면서 전 세계 한류 팬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작사 SLL에서 대리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시입니다. 한류 드라마 부문 여자 연기자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네,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아쉽고, 드라마와 영로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아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준 배우들이 있었기에 한류 드라마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OST 부문을 수상하신 임영웅 씨도 해외 일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아쉬운 팬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준비된 스페셜 무대가 있죠. 네, 한국의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이 임영웅 씨의 사랑을 도망가를 새롭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일지 기대되는데요. 라포엠의 무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분말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이 나이처럼 잠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KBS 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영예의 대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후보에 오른 작품들 모두가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품성, 독창성, 대중성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올해는 39개국 225개의 작품이 출품이 되며 국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로 치열한 경합을 펼쳤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지 이제 영예 대상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발표와 시상에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 조직위원장이신 김희철 KBS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The chairman of the Seoul Drama Awards Organizing Committee and CEO of KBS, Kim Hee-chul will be presenting the grand priz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드라마 조직위원장인 KBS 사장 김희철입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올해 벌써 17번째 축제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작품들이 출품돼 아시아 3대 국제 시상식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굳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으로서 더욱 보람차고 기쁩니다. 코로나로 힘들수록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만큼 올 한 해는 드라마의 힘이 빛났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쟁쟁했던 작품들 많이 출품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 빛을 발했던 작품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영광의 대상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제 손이 다 떨리네요.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대상 수상작은 영국의 헬프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grand prize goes to Help from the UK.